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자식들은 큰 슬픔을 안고 유산 정리를 시작했죠. 저는 남편과 아들 셋, 딸 둘을 낳았습니다. 재산으로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을 70%를 냈죠. 우리 아이들은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고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를 저 혼자 상속받아서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막내딸이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게 싫어서 그런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남자친구랑 싸워서 그렇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회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알아서 돈을 달라고 하던데요. 그 남자의 말대로 제가 딸의 상속분까지 받은 것은 사회행위에 해당하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이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을 하셨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연자분이 딸들과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속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사연자분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분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분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네.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있지만 제1009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 부인과 자녀들 다섯 명이 모두 이제 상속인이 되는데 자녀들은 1대1대1대1대1의 비율로 이제 상속분이 있고 사연자분은 1에서 5화를 가산한 1.5의 상속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 법정 상속분이 계산하게 되면 사연자분은 아파트의 13분의 3 지분을 네. 받으시게 되고 자녀분들은 각자 13분의 2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법정 상속분하고 달리 이제 상속재산 분할할 수도 있지요? 네. 민법은 제1006조에서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네.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되도록 빨리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적인 태도이고 이를 위해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산 분할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분할의 비율을 반드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과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아파트를 전부 사연자분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걸로 이제 협의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채권자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 지금 채권자, 그러니까 딸의 남자친구는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 거가 사해행위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다 이제 어려운 용어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채권자는 따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양도한 것이 자신을 해하는 사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딸이 상속을 받았으면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딸이 상속을 안 받아서 본인이 이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사회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사회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지금 채권자, 남자친구의 주장대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은 것이 사회행위에 해당할까요? 사회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는 곧 손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에 일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복합적인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사행위로 인정하거나 채권자를 아기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제 뭐 하급식 판결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연자분에게는 딸의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사실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연자분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 부부가 장기간 같이 살던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마치더라도 네. 이것이 자녀분들 중 한 명의 채권자를 해야 하는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긴 하였으나 사연자분도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자금의 70%나 부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아파트의 유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사연자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협의분할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취소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취소가 될까요? 채권자는 수익자, 즉 사연자분을 피고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로서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사연자분과 막내딸이 막내딸의 아파트 상속 지분이 13분의 2에 관해서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게 됩니다. 네. 이때 취소의 범위는 아파트 가액 전부가 아니라 따님의 채무 내로 제한되게 되는데요.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사실 아파트 구입할 때 70%의 이제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까지 인정이 된다면 사실 이 딸의 남자친구는 5천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을 이제 받게 되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채권자 취소권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도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즉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취소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받았다면 아내인 사연자분은 아파트의 13분의 3 지분을 받게 되고 자녀들은 각 13분의 2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딸의 채권자는 지금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사회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연자분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70%를 부담했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행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설사 사회행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딸이 받아야 하는 지분 범위 내에서 채무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 쓸법 시간입니다. 교회 헌금과 같은 재정을 담당해온 70대 장로 A씨가 16년여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니 신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A씨가 빼돌린 수법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년부터 16년간 교회 재산 4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금 등 수익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빼내서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고요.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모친의 병원비 그리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A씨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적다고 항변을 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